그냥 댄스가 아닙니다. 그냥 댄스는 재미없죠. 저도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은 계속해서 몸매를 해야 되니까. 오, 다리. 어, 신발 보이죠? 주원색. 어, 보입니까? 하나하나씩 아이템 장착하고 있어요. 아.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벌칙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희랑 별, 그리고 별 마크 네 글자를 보여드릴 겁니다. 희재 씨가 직접 네 글자 중에 한 글자를 골라주면은 그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랑 별 발표입니다. 랑 하겠습니다. 랑이요, 랑. 네. 오, 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어디서 랑이 들린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랑, 랑은 가사 게임입니다. 가사 게임. 네, 네. 가사 게임. 아, 어려워도 혼낼 거야. 어, 본인이 한다고 잘하세요. 아, 네, 네. 맞아, 제가 한 거예요. 아, 제가 한 건데 환청이 잠깐 들린 것 같아요. 누가 랑, 네, 랑 이렇게 환청이 잠깐 들렸어요. 네, 저쪽 한 네 분이 얘기하시긴 했어요. 네. 자, 희재의 가사 외우기 능력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자, 지금까지. 잠깐만요. 예? 영어는 안 돼요. 영어 왜요? 영어 가수는 하지 마세요. 영어 왜요? 영어 약해요? 신조어는 약한 거 알죠? 영어? 영어도 약해요. 약해요? 네. 영어 약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사 외우기 능력입니다. 제가 스펠 이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희재 씨가 그 어디에서라도 한 번쯤은 불렀을 노래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 노래들의 가사를 듣고 정확한 제목과 가수명을 맞히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제한 시간은 한 문제당 5초를 드릴 거고 성공 기준은 다섯 문제 중 세 문제를 맞춰야 성공으로 인정이 되고 세 문제 이상 되면 세레나데, 세 문제 이하면 그 어떤 댄스입니다. 죄송해요. 인사한다고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못 들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되게 빨리 얘기했지? 인사한다고 못 들었어요. 그럴 줄 알고 더 빨리 얘기했어요. 아, 다섯 문제 중 세 문제 맞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사를 들려드리는 거고 가수명과 제목을 맞춰야 돼요? 제목을 맞추는 거 가사를 듣고? 네, 가사를 듣고. 너무 쉬운데 가사를 듣고 맞추는 거? 가사를 듣고, 근데 그 가사를 들어보면 압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당연히 리듬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금이야. 이 순간이 지나가면 버스는 이미 떠나요. 됐습니다. 자, 정답은 땡입니다. 자, 한 문제 틀렸습니다. 아, 이거 아는데 뭐 버스는 이미 떠나요. 버스는 이미 떠나요. 아, 이거 노래 뭐. 알 것 같아요? 무슨 노래지? 뭘까요? 부른 적이 있어요? 버스는 이미 떠나요. 직접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죠? 아니죠. 버스는 이미 아니죠. 아, 뭔데? 버스는 아니죠. 자, 첫 번째 문제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윙크의 봉자반입니다. 윙크의 봉자반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어요. 아, 이 노래 아는 노래인데. 네, 다 아는 노래가 나와요. 모르는 노래가 나오진 않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노래가.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를 말씀드린 게 어디에서라도 한 번쯤은 불렀을 노래들이었고 윙크의 봉자반이라는 사랑의 콜센터 55회에서 가창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듣고 알고 계셨을 것 같고. 아, 버스는 이미 떠나 들어봤는데.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문제 맞춰야 돼요. 한 문제 날라갔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세레나데 나중에 붙잡아요. 통장의 잔고는 잘 몰라요. 한두 초과라는 말 그건 뭐 먹는 건가요? 정답! 정답! 이기세요. 승국이 대세남. 승국이 대세남? 승국이 대세남 정답입니다. 나는 희재 씨가 너무 좋은 게 하나 맞춘 게 의기양양한 게 이제 하나 맞췄거든요. 표정이 확 바뀌고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순진한 순수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 사랑의 콜센터 47회에서 역시나 노래 불렀습니다. 승국에 대해서 아 너무 쉽네요. 쉬워요? 네. 그거 이렇게 한 문제 맞추면 될까요? 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홀로 남겨진 외톨이 그 속을 헤매는 내 꼬리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접어둔 이별을 향한 쪽지. 자, 5초입니다. 3, 2, 1. 여기까지입니다. 뭐 아는 홀로 건데? 남겨진 외톨이 그 속을 헤매는 내 꼬리 주머니 속에 꼬리꼬리 접어든 이별을 향한 쪽지. 이거 아무튼, 저기 아웃사이더 노래 아니에요? 못 맞췄습니다. 어쨌든 이번 거는 정답! 정답! 한 50초 흘렀어요. 50초 빅뱅 거짓말. 자, 노래 주시죠. 안무를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거 제가 일부러 틀린 겁니다. 일부러 틀렸어요? 네. 아, 그래요? 좋습니다. 홍숭아 땅 44회에서 가창을 했었고요. 이야, 사람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거 왠지 알아요? 왜요? 제가 왜 못 맞췄는지 알아요? 왜요? 이 부분 안 했어요? 이 부분 영웅이 형 파티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거 제가 안 불렀고 이거 영웅이 형이 불렀어요. 아마도. 네, 영웅이 형이 불러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아, 자료를 조사를 거기까지 못 해봤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제 다 맞춰야 돼요. 이제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주시죠. 아, 이건 맞춰야 돼요. 진짜 오늘이야? 정말 잘못 본 거야? 눈 뜨면 거짓말이야? 자, 5초입니다. 4, 3, 2, 1. 여기까지. 와, 이 여자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오해야? 정말 잘못 본 거야? 눈 뜨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눈 뜨면 거짓말. 눈 뜨면 거짓말이야. 정답은? 진짜 오해야? 정말 잘못 본 거야? 거짓말이야. 아하, 야, 요거 아쉽다, 요거. 예. 아, 빅뱅 맞출 걸. 이상한 소리. 아니, 그거 못 맞출 뻔했잖아. 아, 저는 뒤에 걸 다 맞출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아, 이거 어려웠어요? 이것도 사랑의 콘서트 53회에서. 예. 아, 이거 정말 어려웠어요. 이번에 어려웠어요. 이게 좀 그래요? 이 마지막 거는 맞춰야 되는데. 그 두 문제는 맞춰야죠. 아, 이거는 맞출 수 있죠, 이제 마지막. 맞출 수 있어요? 아마도. 와, 사람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라비 제대하면 시집 보내마. 어머님 그 말씀에 수줍어질 때. 애기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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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입니다. 찾았다! 김희재 못하는 거! 야, 드디어 찾았다! 야, 이건 제가 부른 적이 없는 노래인 거. 아, 부른 적은 있어요. 오라비 제대하면 시집보내마? 시집보내마. 어머님 그 말씀에 수줍어질 때 애해야. 자, 정답 들려주시죠! 오라비 시집보내마. 어이없을 줄 알았어. 그 말씀이 잠깐만요. 예. 이 노래는 황정자님의 처녀 뱃사공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김희재 씨가 스타킹 14세 남자 이민자 편에서 강창을 했었던 노래입니다. 잠깐만요. 10몇 년 전에. 아니, 제가 불렀던 파트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아, 여기가 아니에요? 이 뒤에 가사는 저 몰라요. 아, 그래요? 전 1절만 알지. 이게 2절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허. 그래요? 그래서 못 맞췄어요? 이게 출제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그래요? 네. 뭔가 되게 아쉬워하는 느낌인데. 아, 이게 더 가지고 싶어. 한 10문제에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어쨌든 김희재 씨는 미션에서는 최종 실패했습니다. 아, 아,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할 수 있었어요? 아쉽죠? 진짜 아쉬워요, 지금. 네. 그럼 아쉬운 거를 지금 네. 이 벌칙에서 충분히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헤이야. 자, 지금까지 벌칙으로 걸그룹 댄스를 선보였었는데 사실 이게 벌칙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틀어도 김희재 씨가 너무 춤을 잘 추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서 벌칙이 아니라 뭐 거의 뭐 미션에 성공한 사람 같아서 하지만 댄스는 김희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준비한 벌칙 바로 뭘 해봐 다 할 거니까. 벌칙은 바로 2배속 됐습니다. 벌칙 스타트. 음악 주세요. 2배속입니다. 2배속.
앵콜 앵콜? 아니야 앵콜 앵콜, 앵콜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안 되겠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와. 인계사실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 이거 누가 얘기했어? 정말 준비된 게 아니었다는 거 확실히 말이죠. 준비 안 됐어요. 진짜 준비 안 됐어요. 근데 현장에서 바로 한 거라. 저 사실 대기실에 있는데 희진 씨가 저쪽에서 들어올 때 제가 갖고 있던 원고 엎어버렸거든요. 절대 안 보여주려고. 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와 지금의 정말 시선 최고의 강탈은 2배속 댄스를 따라하는 희진 씨도 대단한데 이거 할 때 눈빛이 나는 해냈다. 됐어. 하! 하! 이러면서 하! 이러면서 하는 게 아 너무 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희진 씨의 매력을 또 여기서 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요거는 어쨌든 실패를 하고 넘어간 걸로 됐고 자 다음 게임 이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랑 별 별만